에스더는 3.2 컨디셔널입니다. 컨디셔널은 우리 이전에 살펴봤던 이 내용입니다. 그 센텐스가 있고 그 센텐스가 컨디셔널이면은 거기에 있는 그 속에 이 블록 속에 컨디셔널 블록 속에 있는 센텐스들은 인터프리트가 실행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어요. 컨디션에 따라서 말 그대로 조건부죠. 그런 조건부인데 그 조건부를 결정하는 것은 불린입니다. 불린 값으로 결정해요. 참이냐 거짓이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니까 컨디셔널에서 이 컨디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컨디션에서 여기서 먼저 true or false가 결정됩니다. or false 결정되면은 true이면은 얘를 실행을 하고 false이면은 얘를 실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컨디션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true와 false가 뭐냐? 근데 true는 이렇게 타입의 true는 bool 됐어. bool. boolean이에요. boolean. 이걸 boolean algebra라고 표현합니다. boolean algebra. 예. 그래서 참과 거짓 판단하는 게 요거랑 요거는 달라요. 그죠? 예제가 좀 있으니까 2.1이고 예제 좀더 볼까요? 얘 5와 3 더하기 2는 같다. 같다고 했으니까 true. 그죠? 자, 이거는 return 그러니까 expression입니다. statement가 아니라 지금 이걸 statement와 expression 우리 공부했었잖아요. 얘는 뭔가 값을 return하는 거예요. 그죠?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진행을 하죠. 제일 먼저 이 익스프레션 가로부터 합니다. 가로이고 그리고 2고 3이고 이 더하면은 여기서 5가 나오죠. 5가 나오면 이 5가 이 앞에 있는 왼쪽에 있는 5와 서로 같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만큼 먼저 익스프레션 이베리에이션하고 그런 다음에 또 얘도 이베리에이션하고 얘를 이베리에이션해서 결과가 여기 튀어나오는 거죠. 그래서 전체가 익스프레션입니다. 이해되시죠? 얘도 익스프레션입니다. 펄스 그리고 J 이때는 얘는 스테이트먼트예요. 그죠? 스테이트먼트 헬이라고 하는 스트링을 J에 담은 겁니다. 그죠? 요거 좀 적어볼까요? 적어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드네. 그래서 3.1점 불린 얘기죠. 여기다가 좀 적어볼게요. 자, 요렇게 되는 게 true. 그리고 얘는 false가 나오고 그리고 얘는 true가 나오고 요런 형식입니다. 해서 지금 보시면은 요 부분 여기 있잖아요. 얘는 expression 이고 순서는 얘부터 먼저 evaluation하고 다음에 얘를 evaluation해서 전체가 다 evaluation 결과 true가 나오는 겁니다. 얘를 evaluation하고 얘를 evaluation해서 얘를 evaluation 하면 뭐가 나오나요? 6이 나오고 얘는 5가 나오고 이두 개를 같이 evaluation 하면은 그러면은 false가 나오는 거죠. expression이죠. expression. 얘는 statement예요. 얘를 evaluation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얘를 J라고 하는 name과 서로 assignment라고 그러죠. 서로 매칭을 시켜 놓는 겁니다. 그리고 끝입니다. return 되는 value가 none이에요. none. 그죠? 이걸 한번 print 해볼까요? print. 간단하게 요것만 해보죠. 프린트해서 얘 프린트 해보고 그리고 얘도 프린트 해볼까요? 프린트 요두 개만 프린트 해보죠. 그래서 요만큼만 실행해 보겠습니다. 얘 에러가 왜 떴나요? 프린트 J 그렇죠. 그렇죠. 이 에러가 왜 떴는지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지금 보시면은 밑에 J에 에러가 떠 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다시 요만큼만 실행하겠습니다. 실행하면은 그 결과 다시 실행해보죠. 자, 첫 번째는 false가 나왔어요. 얘는 false가 나왔고 그죠? 두 번째 얘 있잖아요. 얘를 프린트했더니 요렇게 떴어요. J is an invalid keyword argument for print 돼 있어요. 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프린트를 하려고 하는데 프린트할 게 없단 말입니다. 지금 이거는 프린트할 게 없으니까 지금 현재 요렇게 뜬 겁니다. invalid keyword argument가 된 거예요. 그죠? 만약에 예, 그렇죠. 예. 프린트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조금 전에 요 만약에 프린트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얘가 프린트가 없고 이렇게 되면 J가 에러가 없어요. 그죠? 에러가 없는데 방금 여기 J equal hell 이 부분을 프린트에 담아버리잖아요. 담으니까 지금 에러가 떴어요. 뭐라 떴느냐니까 J is not defined 돼 있어요. 그죠? 무슨 말이냐니까 이만큼이
이만큼이 프린트의 아규먼트로 전달된 겁니다.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얘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게 스코프입니다. 스코프. 그래서 스코프는 무슨 말이냐니까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네임스코프라고도 표현해요. 네임스코프. 스코프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에 스코프 부분이 바로 이어지는 주제입니다. 주제이니까 그때 좀 자세히 다루긴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얘 입장에서는 얘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 왜 보이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리고 프린트에서 얘가 출력이 되지 않는 이유. 왜 출력이 되지 않는지. 얘는 리턴 되는 값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j equal spring string hell 요걸로 이게 스테이트먼트 한 말이에요. 스테이트먼트는 리턴 되는 값이 없으니까 프린트가 출력할래야 출력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요렇게 된 겁니다. j is an invalid keyword argument for print 돼 있어요. 그죠? 요거는 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이게 조금 바람직하진 않아요. 타입에로 이렇게 뜨는 것보다는 난 돼 있잖아. 난. 그죠? 이게 난. 난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난. 아무것도 출력되는 게 없습니다. 리턴되는 값이. 그리고 난을 표시하는 것이 더 적절하죠. 이 스프린트에서. 프린트에서 난 딱 뜨면 되는데 이렇게 떴어요. 자, 어쨌거나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도 일단은 좀 옆돌려 놓을게요. 놓고 x는 1이고 y는 2고 했을 때 같다는 이렇게 표시하고 같지 않다,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얘네들은 다 불린 값을 리턴합니다. 다 익스프레션들이에요. 전부 다. 이해되시죠? 자, age가 19 되어 있습니다. 얘는 스테이트먼트입니다. 스테이트먼트. 아무것도 리턴하는 게 없어요. 다음에 이번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상당히 재밌는 거예요. Old enough to get driving license라고 하는 굉장히 긴 네임이에요. 다음에 equal 규가 있고 다음에 age가 18보다 크거나 작다 이렇게 되잖아요. 이러면 항상 오른쪽에서부터 먼저 evaluation 합니다. 18을 evaluation 하면은 18이 나오고 그죠? 다음에 age를 evaluation 하면은 19이 나와요. 그죠? 그럼 그 다음에는 이걸 evaluation 하는 부분인 거죠. 이걸 evaluation 하면은 true 혹은 false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true or false가 어디 들어가냐니까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그 프린트하면은 여기는 true 혹은 false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얘의 타입을 보면 이 타입은 class bool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true 혹은 false는 instance에요. true와 그리고 false 두 가지입니다. a instances of class bool. bool. class bool. bool을 왜 class bool, bool은 소문자로 시작을 할까요? 지금 생각을 안 해봤는데 왜 파이썬에서는 bool 소문자로 하는지 모르겠네. class입니다. bool이고 다른 말로 하면은 데이터 타입이라고 볼 수도 있죠. or data type. data type with bool과 같은 겁니다. 그죠? 그런데 클래스들 중에서 소속하고 있는 멤버들의 숫자가 제일 작은 것이 바로 불이에요. 얘는 자신의 소속 숫자, 자기에게 속한 멤버들은 얘 두 개밖에 없어요. true와 false. 정말 작죠. 정말 적죠. 그죠? 인티저는 1, 2, 3, 4 무한대까지 이어지잖아요. 스트링도 무한대고 다 무한대인데 얘는 자신의 속한 데이터 타입 혹은 인스턴스가 딱 이 두 가지입니다. true와 false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간단하게 불린 값입니다. 그리고 트루스 테이블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상당히 재밌는 건데 앞으로 자주 보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A와 B가 있어요. A and B. A and B 하면은 어떻게 되나요? False, false면 false고 false, true면 false, 다 false고 이 경우에만 true가 됩니다. and 우리가 교집합이라고 배웠던 거죠. 그리고 OR은 합집합이라고 배웠던 거예요. OR은 FF면 F고 나머지는 다 T가 되죠. True. 둘 중에 하나만 True면 다 True가 되는 거예요. Not은 서로 바꿔주는 겁니다. F면 T, T면 F. 그죠? 간단하죠? 그래서 밑에 예제가 좀 돼 있나요?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X and False이면은 X값과 상관없이 얘는 False가 되죠. 그죠? 그 False and X도 마찬가지입니다. X과
X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false가 되고 Y and X는 X and Y와 같습니다. 왜 같은지 이해가 되시죠? X and true이면은 이건 X값과 같습니다. 그죠? X가 true면은 true가 되고 X가 false면은 false가 되죠. 그러니까 X와 같죠. 마찬가지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습니다. 어떤 이미지가 되시죠? OR의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OR의 경우에는 XOR false면은 마찬가지 X와 같고 false OR X도 X값과 같아요. 그죠? 왜 true가 아니라 false인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서로 같은 의미가 되고 얘도 같은 의미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죠? true or x인 경우에는 true가 되고 그리고 x or true도 true가 되고 x or x는 x가 되고 논리적 구조죠? logical algebra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앞으로 자주 쓰이는 거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not x의 not은 x와 같습니다. 재미있나요 이거? 이게 재미있어야 돼요. 이게 재미있어야지 코딩이 재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코딩할 때 굉장히 요긴하게 쓰이는 로직이에요. 앞으로 찾아보게 될 겁니다.